확인 결과 촬영 스텝의 실수로 안방 입구에서 치는 적외선 감지기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돼. 스텝이 잘못된 거예요? 스텝이 엉키네요. 스텝이 잘못된 거야. 다냐? 이 놀랬을 때 동환이 진이 안 고운 거 봤어? 뿅뿅뿅뿅 이 소리가 더 무서워. 아, 나 지금 내가 놀랬던 게 형 잠깐만 이렇게 깨 봐봐. 내가 오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잡아. 우리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지? 근데 누구 와? 야 이거 혜성이랑 민우 보고 있으면서 그 맨 딴 데서 보고 있잖아. 걔는 더 무섭게. 얘들아 우리는 안 무서워. 왜냐고? 이런 많은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래 버티고 있네. 여자친구 싶다. 아,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아, 여자 조심해야지. 야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봤으면은 실제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같이 있다는 게 되게 막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애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서로 우리 보고 싶어 하냐? 아우 깜짝이야. 소리 났죠? 아, 뭐야? 아, 인간하고 나니까 갑자기. 갑자기 얘기, 그 얘기하면 인간하니까. 여긴 아니다, 또. 코 아파서 준 건가? 뭐야? 인간 아니야? 아, 나 저기 벽 못 보겠어, 창고. 아, 무서워. 야, 스텝 지나간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 짜증나. 창고 조심해 창고! 왜? 창고에 화면에 이상하게 나와! 아! 아 싫어. 아! 아까와는 다르게 감지기가 설치된 집 근처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고 그렇다면 또다시 반응하고 있는 적외선 감지기의 경고는 사람들이 말하는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까? 야, 할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그랬잖아. 나는 방금 뻥 안 치고 내가 너한테 야, 이렇게 된 거 할아버지한테 뭐 보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 올리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그런 순간에 딱 올렸어.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 진짜. 그러나 테이블 통한 확인 결과 경범의 정신은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해 집 안으로 돌아온 들고양이로 확인되었다.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우리하고 지금. 혹시 그런가? 허무 개그인가요? 아니 근데 비까지 내리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머. 저 뭐야? 실험 시작 후 1시간 50분 경도. 촬영 스텝의 실수와 들고양이로 인해 울린 경보음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어떠한 초자연적 현상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 이거 뭐야? 현재까지 이곳에 존재한다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과학적 해석도 내릴 수가 없다. 할아버지 배를 눌러주세요. 할아버지 배를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배를 눌러주세요. 끝났나요? 할아버지 배 어떻게 울린지 보여줘. 진아, 1, 2, 1, 2. 그런 소리 불리불리 나의 SNS 이라고 노래를 부르면 나타나는 얘기도 있죠. 우리는 우리 피플.
진짜 놀라겠다, 쟤네. 그 아무 그 슬픔한테 딱 시작하는 노래가 자기가 아무거나 시작해서 만나보자. 응. A one, a two, a one, two, three, one.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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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